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베팅하면 좋을지 커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아, 저희 그 카카오와 함께 저희 속을 네. 많이 속였던 네이버는 대표님 어떤 베팅의 순간입니까? 저는 네이버 사실 아주 길게 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단기간에는 어쨌든 이슈가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뭐 베팅을 하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네이버나 카카오 아무래도 네이버가 좀 더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뭐 플랫폼에 대한 이런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10월 국정감사가 분명히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 증인으로 좀 채택이 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 한 해 작년까지 계속 네이버 카카오가 좋았지만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 종목을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본 연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계속 사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 할지라도 조금은 현재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손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라든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걸 딱 조준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다르게 그 국내에서 소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했었거든요.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손자회사가 뭐 제페토, 케이크, 크림, 기업 가치가 이미 이제 4조 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어서 또 웹소설이 굉장히 좀 대세죠. 자유연재 플랫폼 문피아를 인수하면서 콘텐츠 사업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초격차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만 금융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핀테크에 대한 규제는 사실 네이버에 대해서 5%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들면서 단기적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현재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요런 스타일의 종목을 매매하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서 일단 장대 음봉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대 음봉 이후에는 일단은 빨리빨리 한번 반등을 먼저 해줘야 들어올려주는 주체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들어올려주는 주체보다는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 노란색 이평선은 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매물대가 여기 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다면 큰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일단 거래량을 안고 내려가는 흐름이구나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큰 흐름을 보시고 만약에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전체적인 연봉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뭐 사실 삼성전자만큼 몇십 년 동안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뭐 더 떨어진다 뭐 비중 크신 분들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매도하고 전량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이런 네이버가 올라갈 때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걸로 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겠구나 조금 길게 봐야지 하고 한두 달 좀 지난 연후에 바닥을 좀 잡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좀 매수할 때 베팅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마침 많은 분들이 상당히 궁금하셨던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관심을 대표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표님과 모두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땐 좋은 종목이다.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지니까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데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들어가는 거는 좀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조금 지난 연후에 보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처럼 그 국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감이 좀 지난 이후에 네. 주요 수급 주체가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가는 네. 것이 좋겠다라는 대표님의 의견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오늘은 어떤 베팅의 순간입니까, 대표님? 사실 이 종목도 아침에 이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좀 너무 또 많이 올랐어요. 오시면서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가고 오면서 지금 갑자기 급등이 들어가서 예. 조금 아쉬운데 예. 일단 이 기업 설명을 좀 드리고 대안주를 같이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체 플라스틱 범퍼를 주력으로 하는데 최근에 대세가 뭐 석유화학, 뭐 가스 그리고
뭐 차량 경량화 플라스틱도 이쪽 관련주가 워낙에 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안주는 분명히 있고 이 에코플라스틱은 내연자동차 부품 기업 수소차 부품 전환하면서 사업 재편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수소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어찌 됐던지 간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말이든 내년 초든 2차 전지 중에 안 간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에코플라스틱도 관련주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수소차, 전기차, 친환경 차량 관련 사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지난 뭐 9일 날 유상증자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매출에 관련된 이런 매출을 증대시키자는 게 핵심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현대차 아이오닉 6, 뭐 코나 전기차, 로보택시 이쪽에 대한 뭐 생산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차량 경량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러면?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에코플라스틱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주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 경량화 관련주 중에 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뭐 종목이 HDC, 현대 EP 이런 종목이 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은 최근에 주도주 형식을 보였던 NPC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고 지금 바닥에서 치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도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 HDC, 현대 EP나 뭐 NPC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수익비율로 따지면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에코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추격하는 것보다는 관심주로 HDC, 현대 EP나 영어로 NPC, 내셔널 플라스틱. NPC. 네, NPC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좀 조정 이후에 오늘 좀 지금 반등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한번 또 오늘 내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대안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대안주를 다시 한 번만 좀 언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비슷한 컨셉으로 대안주는 뭐다? 영어로 NPC, 그리고 대안주, 그리고 뭐 HDC, 현대 EP 두 종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플라스틱 관련 주식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처럼 네. 플라스틱 소재도 이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네. 계속 각광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신가 봐요, 대표님. 네, 지금 뭐 코오롱 플라스틱도 그렇고 예. 뭐 지금 올라가는 종목 몇 개만 올라가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사실 또 우리가 오늘 또 들썩이는 종목들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봐서 그렇지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무거운 상황이다.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은 그 신고가 종목군들 위주로 또 계속해서 이 관심이 몰리는 것이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소재주들만 네. 오르고 컨셉이 분명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네. 또 많이 올라서 잘못 들어갔다간 또 계속 물리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네. 또 막상 또 그날 좀 이게 힘들게 할지라도 좀 며칠 지나면 또 그게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이 한 번에 꺾이는 경우는 조금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오른 급등주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결국 뭐 코오롱 플라스틱도 보면은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뭐 대주전자 재료나 이런 종목들 후성 이런 종목들 보면 네. 아 이거 지금 올라가겠나 시총이 조단인데 근데 또 올라가거든요. 또 올라가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지금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뭐 버리지는 않더라도 네. 그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많이 네. 올랐을 때 잡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대안은 분명히 있지만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권 광장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영어로 DL입니다. 베팅의 순간입니까? 네 오늘 좀 베팅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은 또 바닥 종목이거든요. 뭐 DL 같은 경우는 뭐 그 우리가 석유화학 자회사 DL 케미칼 미국 대형 석유화학사 크레이튼을 2조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오늘 좀 뜨는 그런 상황인데 DL 그룹이 사실 예전에 대림입니다. 뭐 대림산업, 뭐 DL ENC 굉장히 뭐 또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게 그 창사 이래 가장 큰 M&A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L 그룹에 있어서는 크레이튼 DL은 이미 지난해 3월에 6,200억에 인수한 카리플렉스 합성 수지 고무 같은 경우에 모기업이에요. 그래서 크레이튼 접착제, 도료, 의료용 장갑 이쪽을 제조하는데 부채까지 9억 달러까지 감안한다면 거의 한 3조 원에 인수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인수로 어쨌든 유럽의 1위 SBC 제조와 최대 규모의 바이오 케미칼 회사가 도약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크레인틴이 보유한 800개 정도 이상의 특허 또
이게 핵심 소재를 국산에 좀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장사 크레이튼의 지분을 전량 인수 자금으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예정되고 있는데 DL에서 DL 케미칼, DL FNC, 뭐 카리플렉스로 이어지는 석화 사업 지배 구조 개편이 마무리가 되면서 소극적이었던 이제 그 석화 투자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지금 바닥에서 일단은 좀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좀 말씀드려 보면 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좀 지금 뭐 이렇게 막 배팅 들어가서 막 수익 크게 내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오늘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 갭 상승으로 좀 나와줬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오늘 정도 안에 장중 눌림목을 잡으면 한 며칠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움직임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분봉으로 한번 봐드리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조금 또 올라 있어요. 그래서 한 7만 4천 원에서 5천 원 요 사이로 만약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장중에 좀 더 눌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고 한 7만 4천 원에서 5천 원 좀 내려오면 관심 가지시고 손절가 자체를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좀 이번 바닥이죠. 여기 7만 원 이탈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7만 원 정도 잡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8만 5천 원 보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DL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데브시스터즈. 어제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7%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DL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지금은 고점에서 음봉이 좀 길게 나와서 네. 이런 종목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 제가 조금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는데 일주일 전에 나와서는 제가 좀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한 30% 정도가 또 떴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현 구간에서 한번 또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겠지만 일단 한번 꺾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연속 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제 같은 흐름이 나오고 오늘 밑으로 쭉 빠지는데 매매 거래 정지 예고에서 주가 급락인데 사실 뭐 이 종목은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올랐던 맞아요. 종목입니다. 예. 뭐 주가 과열, 매매 거래 정지 이런 거 상관없이 뭐 경고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올랐었죠. 예, 그러니까 예. 쿠키런 킹덤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흥행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데브시스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잘 키운 쿠키런 하나, 네. 뭐 열 형제 안 부럽죠. 예. 요새 어떻게 보면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그렇죠. 뭐 신통치가 않은 상황인데 컴퓨터스도 네. 그렇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9개월 만에 이제 어느 정도 1차 상승 후에 급등 피로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약간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차트를 그렇군요.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네. 물론 오늘 장중 밑꼬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무조건 급등주 안에서 한번 주가가 보시면 쭉 오른 다음에 또 쭉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20만 원 터치를 거의 들어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 죽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죽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그래도 16만 한 5천 원 정도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점 박스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급등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제 또 시초가 매수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네. 16만 5천 원 라인이 종가로 이탈되면 또 이런 식으로 힘없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라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무조건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하면 또 매물대가 18만 원 정도. 그러니까 17, 18만 원 박스권이라도 좀 유지가 되려면 16만 5천 원은 좀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올라가려면 재료가 또 나와줘야 되고 예. 우리가 거래일수로 한 5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로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 좀 더 지켜보는 네.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 예고에 오늘 주가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까지 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